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연말 연시가 되면 뭐 이 운세를 보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. 이 뭐 이 점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간 동화에서 보면은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운세를 보니까 한동훈과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과 원희룡 이낙연 이런 주요 정치인들의 신년 운세를 적어놨습니다. 이 운세는 뭐 점을 보는 사람도 아니라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연월일 이런 걸 집어넣으면 자 태어난 시까지 집어넣으면 그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한동훈과 이 이재명, 원희룡, 이준석, 이낙연 이 지금 정치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금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아주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렇다고 뭐 점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 주간 동화에서 이 요약해가지고 올린 걸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자,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. 자, 이 선거 때가 되면 뭐 정치인들이 점집을 차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점을 본 정치인들 중에 당선될 거다 이렇게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떨어진다는 사람 중에서도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점으로 운수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자,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여기를 보니까 성별,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뭐 총운, 애정운, 금전운, 뭐 직장운 이런 것 다 나온다고 합니다. 자 네이버 외에도 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년 운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 여기 보면 이 한동훈 장관, 한동훈 국민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뭐 이게 좀 이준석 전부 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금 요약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서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. 다양한 개성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가 있는 시기이다. 독선적인 면이 보일 수도 있다. 자유로운 사고와 의지를 많이 속박하게 될 수 있다. 답답한 구속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나기도 한다. 성심을 다하면 결국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. 올해를 잘 다져놓으면 곧 인생의 한 획을 끊는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 보면 다양한 개성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시기다. 이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관료 공무원보다는 확실히 영역이 넓어집니다. 다양한 개성을 한꺼번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이고 독선적인 면이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.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싸우고 저격하고 있는 이런 면들이 돋보일 수 있다 하는 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자, 자유로운 사고와 의지를 많이 속박하게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당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.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와 의지를 많이 속박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.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3년 반 정도 지나면 대선 후보로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이 여야를 합쳐가지고 새로 나온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호감도 있어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크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. 올해를 잘 잡아놓으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다. 인생의 한 획을 긋는다고 합니다. 인생의 한 획.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인생의 한 획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인생의 한 획을 긋는 대선 주자로서의 발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해석입니다. 그 다음에 이재명을 보면은 아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흐름에 놓이게 된다. 자, 평안과 안정을 누린답니다. 이전까지만 해도 만끽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.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간단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.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그야말로 앞으로 당의 대표도 했고 그리고 재판도 받고 시간이 없습니다. 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재판을 받는 데다가 자 이 관련된 이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보면은 안정을 누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. 자 그러면서 만끽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. 이게 어디에 가면 휴식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? 바로 감옥, 구치소. 여기 가면은 지금 오히려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. 휴식을 느낄 수 있다. 자, 이게 지금 이재명을 감옥에 간다는 소리를 애둘러 지금 여기 운세 칸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?
자, 이게 이 운세라는 것은 확률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 운시에 난 사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과 꼭 맞아떨어진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그러면서 너무 운의 흐름만 믿고 맡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.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진솔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습관을 배우게 될 것이다. 자,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진솔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거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재명은 뭘 말해도 안 듣는데 감방에 들어가면 뭔가 배우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운세가 너무나 이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다. 이걸 보면 지금 이 이재명의 이 운수의 개요를 보면 이재명은 이제 생활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휴식을 가지고 될 것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때 진솔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습관을 배우게 될 것이다. 이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옥, 구치소다. 그렇게 이재명은 올해 운세가 내년 그 2024년 운세가 감옥에 들어갈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. 자, 원희룡 이 전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지혜롭고 차분한 장점 덕에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볼 수가 있다. 한 번의 도약으로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시기도 하다. 자,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려왔던 일들을 현실에 반영시키게 될 것이다. 매우 강한 자신감이 생기게 될 텐데 때에 따라서 거짓된 주변의 부추김에 자초될지 모르니까 유의해야 한다. 큰 운이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니 이에 맞는 큰 준비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것도 지금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원희룡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큰 상승의 도약이 된다. 자, 비대위원장 자리에도 원희룡 전 장관이 거론됐지만 원희룡 장관은 자기는 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길을 터준 인물이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 뭔가 양보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생입니다. 자, 그래서 주변에 다만 그 거짓된 부추김에 자초될지 모르니까 주의해야 된다. 자, 이 항상 대권주자라고 하면 옆에 사람들 따라붙습니다.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라붙어가지고 뭘 부추기고 하는데 그거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준석의 이 운세입니다. 이것도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준석의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새롭게 시도하기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일정한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. 어지럽고 무질서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되도록 규칙적인 생활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. 한 해를 알차게 잘 닦아 나간다면 곧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.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크게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서 피해가야 할 것이다. 자, 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준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. 새로운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서 피해가라. 그러니까 신당 이거 이준석은 지금 뭐 신당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신당 관련해서도 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모이는 사람도 없습니다. 이 신당 관련해서 김용태도 천하동인의 멤버지만 나는 거기 안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잔류하겠다.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소리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자 이 새롭게 신당할 동력이 없다. 그러니까 그전까지 김기현 대표가 있었으면 자기를 잡아주고 붙들어줄 것 같은데 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니까 이것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. 그러니까 여기 운수를 보면은 자 기존에 하는 일을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게 더 유리하다. 그러니까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대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. 많은 고민 상담이 들어오거나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.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것에 대한 실현 충동이 강해질 것이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새롭게 신당 창당 해보려고 하는데 가급적 시도하고 많이 해보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낙연은 뭔가 재고 있고 따지보고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데 그 가급적으로 많이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시도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
자,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소극적인 말투보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덕이 된다. 그러니까 이낙연도 굉장히 소극적이다.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재명에게 전 것도 이낙연이 뭔가 이 소극적으로 재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말투,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덕이 된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목이 집중되거나 눈에 띄는 것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. 이것도 보면은 지금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는 이낙연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고 이낙연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.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세가 딱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이게 운세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뭐 GTP도 나오고 있으니까 AI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한 설명, 인식들이 거의 뭐 본인이 처해 있는 것 비슷하다. 그런데 더더욱이나 여기 정치인들이 아마 이 사람들도 많이 뭐 점을 보러 가거나 또 이 유명인들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이버에서 공급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지와 거의 비슷한 것 같다. 자, 그러니까 이재명은 주목되는 게 저기 감옥이란 말은 없는데 전체로 딱 보면은 아 저기 감옥을 말하는구나 그거 알 수가 있고 한동훈 장관은 뭔가 새로운 소용돌이를 맞아서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 오리를 잘 잡아 놓으면 인생의 한 획을 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준석은 자 지금 탈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하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 이낙연에 대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나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자 원희룡도 생각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올 것 같아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이 운세에서도 정치인들의 명암이 확 갈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. 자 그야말로 이재명도 그런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뭐 절대적인 아니니까 참고하고 재미로 봐도 정말 현상과 거의 비슷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